오픈 소스가 대체 뭔가요? 오픈하고 소스의 합성어예요. 여기가 토크로 배우는 데크? 데키토!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오픈소스를 맡고 있는 박수홍입니다. 곧 봄이고 식목일도 있잖아요. 공유 텃밭에 프로님을 초대해봤어요. 오픈소스도 공유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주 퍼펙트한 장소를 찾은 것 같네요. 생각보다 땅이 넓어 보이는데 빨리 시작해볼까요? 지수야, 너 이 중에 뭐 심을 거야? 상추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기로 하겠습니다. 피부에 좋은 양배추. 오픈소스가 대체 뭔가요?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오픈하고 소스의 합성어예요. 오픈이랑 소스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소스,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유경제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죠. 여기 공유 텃밭을 공개된 오픈소스로 비유한다면 텃밭을 사용할 수 있게 오픈한 사람은 오픈소스 코드를 만든 배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텃밭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채소와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완성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점들이 있죠. 프로님 말씀 듣고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점은 또 뭔가요? 가장 다른 점은 오픈소스는 무료라는 점입니다. 애써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아요? 소프트웨어는 좀 물리적인 모양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결되는 시간도 또 배포되는 시간도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배포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 외에는 딱히 좋은 게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한 20% 정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오픈하고 또 그거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이 뭐 30%, 40%, 나머지 80%를 채워가면 나는 20%만 개발했지만 100%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오픈소스에는 있죠. 그럼 개발을 여러 명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게 일종의 공개되어 있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은 잘한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수익이 나지가 않는데 왜 기업들은 소스를 오픈하고 개발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픈소스를 통해서 기술력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산업 전체를 크게 만드는 효과가 오픈소스에는 있습니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걸까요? 어떤 한 기업이 그 많은 제품들을 다 만들어서 연결할 수는 없어요. 창문을 만들거나 전등을 만드는 회사들이 특정 소프트웨어들을 오픈을 하면 그 코드를 가져다가 또 자동문이나 또 원격으로 조정되는 어떤 전등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물인터넷이라는 전체 산업 분야가 형성되고 또 만들어지는 또 시장을 넓히는 그런 효과가 오픈소스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둘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 먹는데 최적화된 K소스 아시나요? 그건 무슨 소스죠? 쌈장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진짜 소스구나. 저희 방금 전에 되게 땀 흘리고 유익한 시간 보낸 것 같아요. 혹시 오픈소스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을까요? 없나요? 배운 거를 퀴즈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다음 중에 오픈소스가 쓰이지 않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1번 모바일 메신저, 2번 운영체제, 3번 영화, 4번 가전, 5번 답없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항상 답없음을 꼭 끼워놔요. 보통 그런 게 답이잖아요. 그게 답이야. 5번 답없음. 정답입니다. 조금 부끄럽다. 오픈소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활에 많이 퍼져 있어요. 가전제품에서도 오픈소스가 쓰일까요? 냉장고, 세탁기, 로봇 청소기, 그 안에도 사용한 오픈소스들이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쓰이는 제품들은 너무 많아요. 다음 중 오픈소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지, 첫 번째 사용자의 국적,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오픈소스를 쓰는 비용, 네 번째는 라이센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업이나 단체에서의 사용. 국적은 아닐 거야? 조금 어렵죠. 목적 아닐까요? 나쁜 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괜찮은데? 2번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라이센스. 내가 딱 그거 하려고 했는데. 생각한 걸 답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라이선스를 유의를 해야 되나요?
오픈소스에는 자유롭게 쓰기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라이센스 가이드가 있습니다. 사용한 오픈소스를 공지해야 되고요. 수정한 코드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라이선스가 있고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미래에는 더 오픈소스가 중요해질까요? 오픈소스가 저는 더 많이 쓰이고 더 많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모든 분야들의 소프트웨어들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빨라요. 잘 만들어져 있는 오픈소스가 있으면 그걸 빨리 채용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게 미래의 사업에는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님께서 꿈꾸시는 오픈소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1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오픈소스 개발자 행사가 있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아이들이 많이 행사장에 다니더라고요. 많은 유명한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그 아이들에게 직접 코딩을 가르쳐주고 또 소프트웨어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 삼성전자 오픈소스 컨퍼런스라는 소스콘 행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작년에 할머니가 어떤 손자를 데리고 저희 행사장에 오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오픈소스라는 생태계가 꼭 성인 개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을 가리지 않고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나요? 오픈소스 그러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코딩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이 할 것 같지만 기획, 마케팅 같은 다양한 분야들이 다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는 그런 참여도 언제든지 오픈소스는 환영을 합니다. 저희도 오픈소스 1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유 텃밭에 식물도 심고 지식도 들으니까 너무 든든해요. 이게 오픈소스의 시너지 효과 아닌가요? 네, 오늘 이후로 오픈소스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신다면 우리가 더 자주 가까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토크로 배우는 테크! 테키톡! 다음번에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